손님 입장과 동시에 만석은 이미 예상한 일. 이것이 바로 핫플레이스의 위엄 아니겠습니까? 구석됐고요. 자리 나간 대로 바로바로 안내 도와드릴게요. 코앞에서 입장 실패. 그래도 포기란 없습니다. 기다리다 보면 오픈런한 보람을 느낄 시간이 올 테니까요. 메뉴를 고르는 이들처럼 말이죠. 도와드릴까요? 네. 지금까지는 손님들의 마음이 바빴다면 다음 차례는 주방입니다. 미리 초벌해둔 라자냐는 치즈 솔솔 뿌린 후 한 번 더 구워 나갑니다. 라자냐 나왔습니다. 이번에 C브라운 들어간 미서브 스타일 라자냐고요. 매콤한 소스랑 같이 드시면 돼요. 접시 뜨거우니까 조심하세요. 개성 넘치는 아메리칸 스타일의 음식이 이 식당의 대표 메뉴. 오페레 파스타는 수제로 만든 전복이 위에 올라간 파스타고요. 소스는 미소버터 소스입니다. 맛있겠어요. 그런데 카포의 양식당 메뉴에는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게 미국을 지향한 브랜드라서 미국 가정식에서 먹을 법한 음식들로 만들고 있어요. 메뉴가 좀 다양한 편은 아니고 한 8개, 9개 정도 되거든요. 견과류가 듬뿍 올라간 샐러드와 치즈로 만들어 더 특별한 뇨키. 넓적한 면과 면 사이에 해시 브라운을 넣은 라자냐에 잠봉 햄이 들어간 파스타. 그리고 바다 향이 듬뿍 담긴 리소토까지. 모든 메뉴를 통틀어 카푸는 미국 가정식 메뉴라 부른답니다.